제작진은 우선 동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제보자 역시 소녀들이 얘기를 듣게 된 건 최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. 이 친구들이 여기 주변에 나타나지 한 한 달 정도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본 건 일주일 전쯤이었고요. 근데 몸에 끈을 묶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 있잖아요. 처음엔 두 사람의 차림새와 끈을 묶고 다니는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 건 역시나 개처럼 행동하는 모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저도 장난인 줄 알았어요. 애가 막 지저댈 때 보면 진짜 개가 된 것처럼 그러더라니까요. 그래서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말을 걸면 그 동영상처럼 막 지저대니까 사람들도 쉽게 접근 못하고 저도 이렇게 다가서게 된 것 같아요. 취재 결과 이 소녀들의 이상한 행동은 시장 일대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. 봤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걔들이 어떨 때는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. 동생이 걔한테 빙의가 됐다가 말았다가 그런다던데. 개빙이요? 개혼이 들락날락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짓기도 하고. 내가 다 건드리면 신기 탁 끊어. 진짜 걔가 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. 개의 영혼이 빙의가 돼서 개처럼 짖고 행동한다는 소녀. 소문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?